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와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돈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역사 속에서 돈 역할을 했던 것 중에 변치 않는 돈이 있습니다. 뭡니까? 금이죠. 예, 금입니다. 물질 문명의 최고조를 달리고 있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금은 보화, 정말 귀중한 가치가 있지요. 현실에서 금의 위치는 확고부동합니다. 아주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나라 표준 금거래소에 금 한돈 값을 알아봤습니다. 금 한돈이 3.75g입니다. 눈꽃만큼 같은 거죠. 근데 그게 한돈 값이 45만 원을 넘었습니다. 예, 약 46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제가 저희 애들 금 한돈 할때 4만 원, 5만 원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 40만 원, 45만 원, 46만 원 이러니까 10배가 이제 뛴 거죠. 예, 여러분 금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14K도 있고 18K도 있고 여러분이 손에 끼고 있으실 텐데 24K도 있고 그래요. 순금도 있고 백금도 있고 황금도 있습니다. 다양한 금 중에서 최고의 금은 뭐라고요? 예. 주보 보셨죠? 지금이라는 금입니다. Time is money. 이것을 한글 해석으로 시간은 금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금이면 지금이라는 금은 가장 귀한 금입니다.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흘러간 과거는요, 이미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라진 겁니다. 다가올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 현재뿐입니다. 지금이 없으면 모든 게다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 지금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뭐가 등장을 하냐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을 하면서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주님께 묻고 듣고 지금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순종하면서 은혜 받는 그런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요, 엘리사라는 선지자랑 그의 종 게하시입니다. 엘리사는요, 9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2900년 전이죠? 그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엘리야라는 위대한 종의 제자입니다. 후임자예요. 근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 시대를 호령하는 그런 예언자와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분을 섬기는 종이자 이 엘리사가 운영하는 선지 학교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되는 여러 복합적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환이라고 불리는 게하시입니다. 엘리야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요. 게하시는요, 비전의 골짜기, 비전의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렇게 서로 친밀하고 가깝고 스승과 제자이고 주인과 종의 관계인 이 아름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스승 엘리사가 제자 게하시에게 뭘 선포하는 거예요? 예, 나만에게 있던 나병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게하시에게 들어가서 본인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히 나병이 걸리게 되는 엄청난 저주와 형벌을 선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읽었으니까 아, 게하시가 주인을 좀 속여서 돈을 취해서 그런가 보다. 그 거짓말을 해서 그런가 보다.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를 풀려면 사실 우리는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나만이라는 사람, 나만 장군이라고 불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나만은 누구냐면요, 아람 나라라는 이스라엘의 그 동북쪽에 위치한 그런 나라의 장군입니다. 보시면 예,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죠. 동북쪽에 아람 나라. 그런데 저 나라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한 강대국입니다. 저 나라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냐?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그게 나아만이었습니다. 나아만이었는데, 근데 국방부 장관이 이 군대 시절이고 이 시대는 전쟁의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대 장관 하면 거의 뭐 계급적으로는 왕도 있고 총리도 있고 모두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누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군사령관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국방부 장관에게 다 있는 거죠. 절대 권력 같은 능력을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나만인데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좀 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예, 이 사람은 특별한 지위가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영웅이야. 민족적 영웅이야. 그리고 왕도 그를 아주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큰 자로 여겨요. 왕보다 계급은 왕이 높지만 나만 장군을 의지하고 더 크게 여기는 아주 총애를 받는 그런 특별한 지위에 있는 분이에요. 군사 시절에 국방부 장관의 왕의 총애를 입고 민족을 구원한 구국의 영웅. 돈은 얼마나 많을까요? 권세는 얼마나 강력할까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같아요. 완벽한 사람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읽은 5장 1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나병에 걸려 있어요. 참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에게 다 주는 거 다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이렇게 다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도록 부족한 점이 있고 모자란 점이 있고 그렇게 인간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아이러니죠. 왜 그렇습니까? 아람 장군, 아람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 백만 대군을 호령하는 엄청난 군인, 예? 총사령관 뭐 이런데 그 갑옷, 옛날에는 다 갑옷을 입었잖아요. 갑옷 속에 숨겨져 있는 나만의 실체는 작은 나균,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나균, 요거 하나 못 이겨서 손가락에 뭉그러지고 얼굴이 짓뭉개지고 진물이 나고 하는 불치의 병, 나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죠. 겉은 갑옷 너머에 겉은 화려한데 갑옷 속에 나만의 삶은 피참한 거죠. 백만 대군을 휘두르면서 수많은 적군을 무찌르는 용감한 사람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균의 침략당해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란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게?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세상의 모든 걸 이룰 것 같이 성공가도를 달리는 엄청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흘러가는 세월이라는 나균 속에 점점 약해지고 떠나가게 되는 인간의 실체,
꼭 나만 같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참 어렵게 살고 있던 이 나아만 장군에게 기쁜 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통해 포로로 끌고 온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나라에는 주인님의 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위대한 치료자, 위대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 앞에 가면 저 질병도 다 고칠 수 있는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나아만이 귀가 번쩍 열려, 번쩍 열려가지고 임금을 찾아갑니다. 사실은 이런 애 하나의 정보를 듣고 대통령을 찾고 왕을 찾고 이런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어려우면 뭐라도 잡는 심정인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지. 어린애가 던져줬든 누가 던져줬든 날 수 있다는데 뭐. 약간 득달같이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요, 저 이스라엘에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답니다. 저를 보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의지하고 왕이 총애하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병을 고칠 수 있다는데 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허락을 해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가 재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금, 은, 은 10달란트 이게 얼마냐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여간 1달란트가 3억에서 어떤 분은 6억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10억이라고도 하고 다양해요. 아주 그냥 자료 보면. 근데 최소 3억이야. 그러니까 10달란트면 얼마예요? 30억 내지는 60억 내지는 100억까지 가는 엄청난 돈이에요. 거기다가 금 6,000개 그리고 옷 10벌. 이거 다 합하면 그냥 퉁쳐서 100억이라고 할게요. 얼마요? 100억. 아유, 뭐 부자한테 몇십조한테, 이거 뭐 몇십조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100억은 껌값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100억 같은 어마어마한 예물을 딱 챙겨가지고 병날 걸 생각하면서 예물을 엄청 챙겨가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로 갔는데 이스라엘은 뒤집어진 거예요. 갑자기 나병 고쳐달라고 온 거니까 편지가 오고 사람이 오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건 적국이거든요. 아람과 이스라엘은 적대국이라, 아, 왕이, 이스라엘 왕이 생각하기를, 아, 이 아람 적국에서 전쟁 명분을 만들려고 이런 짓을 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차저차 해서 이 나아만 장군이 누굴 찾아가냐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딱 보지도 않고 얘기하는데 승질이 나서 갈래다가 이게 신하들이 더한 것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못하십니까? 간곡하게 청원하는 바람에 마음을 접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한 번, 몇번 들어가라고요? 2번, 3번, 4번, 5번. 아유, 날 기미가 안 보여. 하나도 변화 없어. 6번,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요, 어린아이 같은 3살이라고 돼 있어요. 와, 아니 몸이 문둥, 이 나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살이, 피부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뽀얗고 아주 그냥 부드럽고 그냥 살갗이 아주 그냥 하야말간한 게 그냥 아주 투명하고 아주 너무 좋은 피부로 바뀐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나도 요단강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만이 나병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회춘을 한 거예요. 회춘. 여러분, 피부가 좋아지는 거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이 시간 가고 세월 가는 분들은, 먹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안티에이징 화장품 100날 써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다 갖다 그냥 피고 해도 이게 그냥 또다시 쭈글쭈글해지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저도 이게 이마에 이게 막 다 계급장이 하나 있는데, 예, 안 지워집니다. 뭘 써도 안 지워지는데 그냥 뽀얗게 애기 피부가 되니
얼마나 감사해. 그냥 나만이 물에서 나오면서 우와! 자기 살이 뭉그러졌던 게 다 펴지고 고쳐지고 떨어져 나갔던 게 싹 솟아나고 우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불치병, 난치병, 병의 고통을 알아본 분들은 거기서 해방되고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저도 그런 고통을 알아봤지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간 쓸게 할 것 없이 나를 고쳐준 그분에게 다 뭐 하고 싶어? 드리고 싶어. 다 드리고. 그러니까 싸운 100억 원어치 예물. 너무 기뻐서 엘리사 선생님 이거 받아주십시오. 근데 엘리사가 뭐래요? 안 받는다는 거.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이 은혜에 대한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고 싶은 심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모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은혜를 입었으면 이 은혜에 대한 값을 다는 아니지만 다만 일부라도 뭔가를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온 게 뭐냐면 재물밖에 없어요. 이 나만에게 있는 건 재물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라도 보답을 하고 싶은데, 아니 엘리사가 받지를 않는 겁니다. 엘리사가 받지를 않아요. 뭐라고 하면서 받지를 않아요? 예,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6절입니다. 단호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앞에서 뭐 하면서 맹세코 내가 받지 않겠다 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받으라고. 안 받는다고 딱 거절이 돼. 여러분, 은혜를 입었는데 드리고 싶은데 이걸 받지를 않아주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어때요? 진짜 위대하신 분이다. 진짜 저분이 섬기는 그 여호와는 진짜 신이구나. 이야, 대단하시다. 내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할 게 없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그러다가 짧은 순간이지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분이 섬기는 여호와 나도 섬기고 싶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어떤 고백을 해요? 예, 신앙의 고백을, 개종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이죠. 같이 볼게요.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쓸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무슨 고백이에요? 나는 이제 다른 신 안 섬기고 오직 뭐만 섬기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면서 뭘 달라 그래요? 노새 두 마리의 씨를 흙을 주소서. 그럼 이 흙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에서 우리 엘리사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엘리사 선생님이 섬겼던 그 여호와를 나도 섬기면서 그분께만 제사를 드리고 그분께만 제물을 드리겠다는 개종의 선언이에요. 신앙 고백의 선언이에요. 이거는 혼자 개인적으로 단독적으로 한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거예요. 대단한 결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놀라운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나아만은요, 지금 자기가 신앙을 바꾸고 자기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이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전부 신을, 나라마다 신을 섬겼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아람 나라는 누굴 섬겼을 것 같아요? 림몬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림몬 신을 섬겼어요. 왕도 섬겨요.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섬겨요. 누구도 섬겼겠습니까? 나만 장군도 림몬 신을 섬겼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는데 근데
아람 왕이 저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저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고개를 숙이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알았다 가라 그럽니다. 수용한 거죠. 그렇게 해라. 예의상 어쩔 수 없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고개를 숙이는 것 그거는 인정하겠다. 그럴 때 이 나아만이 여호와 신앙을 갖고 행복한 모습으로 몸의 치유를 받고 기쁜 모습으로 엘리사 선지 학교를 떠나서 가게 됩니다. 자, 이때 가고 있는 나아만을 쫓아가서 선물을 달라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게하시예요. 근데 이 게하시가 왜 이랬냐? 왜 이랬냐를 여러분 성경을 열왕기하를 쭉 읽어보면 그 단서들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게하시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 개인적 욕심 때문에 쫓아가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것보다 더 개연성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 맹세를 하잖아요. 게하시가. 아니 우리 주인이 엘리사 선생님이 저 선물을 면해주고 그냥 보내다니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는데 쫓아가서 이걸 달라 그러리라. 여호와 앞에 맹세까지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게하시가 있었던 선지학교는 신학교예요. 지금 말하면 지방군소신학교. 예? 그러니까 예로부터 신학교 이런 데는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부유한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고금으로부터 지금까지 신학생도들은 늘 굶주리고 가난했어요. 여기 성경의 뒤에 보면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그 뒤에 보면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 엘리사의 선지 생도 중에 한 생도가 죽어요. 그래서 과부가 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과부의 여인의 두 아들이 채권자에게 끌려가고 종으로 팔려가게 된 그런 환경까지 나와요. 이런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 이런 내용을 볼 때 엘리사의 선지 학교는 부유했다 가난했다. 물을 눈을 보듯 뻔합니다. 예, 지금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성경에 다 해석이 안 돼 있어서 근데 눈을 그냥 짐작하면 다 개연성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가난하고 헐벗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그 전체 학교를 교장 선생님인 엘리사는 얼굴 마담을 하고 있지만 전체를 꾸려가는 게 누구예요? 게하시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지금 100억을 준다는데 지금 100억을 받으면 아니 선지 학교를 번듯하게 건물로 딱 짓고 기둥뿌리 딱 내리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아니 100억을 다 못 받더라도 일부라도 10억이라도 좀 받아서 우리 학생들 좀 먹고 마시고 고기 이 밥에 고깃국 좀 먹고 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우리 선생님은 우리들이 굶는지 먹는지도 모르고 가족에게 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퍼주기 좋아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게하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는데 달려가서 어떻게든 좀 받아내리라. 그걸 쫓아간 겁니다.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가고 있던 나아만이 보고 내려서 맞이하는데 게하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에브라임에서 선지생도 두 사람이 왔는데 줄 것이 없다.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은 한 달란트랑 옷 두 벌 좀 다오 하고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부탁을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22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생생한 그림이죠.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한 아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온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해요. 이것을 받아가지고 챙겨서 집에 몰래 감춰둡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던 듯 엘리사 스승 앞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묻죠. 너 어디 갔다 왔냐?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엘리사에게 딱 걸리죠. 딱 걸리게 된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한 것이 들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짓말을 했고 속였기 때문에 나병이 들어가라 라고 말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큰 죄를 물을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움켜졌기 때문에 이 나병이 들어가게 선포를 했을까요? 게하시에게 스승 엘리사가 그렇게 정이 없고 그렇게 사랑이 없을까요? 돈 몇 푼 받아서 갈취했다고 자손 대대로 영원히 나병이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잔인하게 형벌을 내릴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나병은요, 천형이에요. 중형이에요. 하늘이 내리는 벌이에요. 그렇게 저주를 선포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그럼 왜 그랬나? 게하시는요, 소탐 대 시를 했어요. 근데 작은 것을 탐하느라고 큰 것을 놓쳤는데 이 큰 게 커도 너무 큰 거예요. 나만 장군이요, 예물을 드리지 못해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그 짧은 시간 순간 생각하다가 저런 분이라면 내 신앙을 바꿔도 좋지, 내가 여호와를 섬겨도 좋지 하고 감동 감화가 돼서 신앙을 결단하고 개종을 하고 여호와 신앙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 나병이 나은 것에 대한 감격과 고마움이 얼마나 컸는지. 근데 예물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받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어느 시간대에 달려가가지고 게하시가 그 떠나가는 나아만에게, 우리 주인이 저 에브라임에서 두 제자가 왔는데 그들에게 줄 것 곧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달라 하더이다 하고 얘기할 때 나만이 기꺼이 줍니다. 아니, 한 달란트가 아니라 몇 달란트를 줘요? 두 달란트를 안겨줍니다. 20억을 안겨줘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그 나만이 게하시에게 그걸 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속으로, 아, 엘리사도 어쩔 수 없구나. 돈 앞에 장사 없구나. 그러면서 그 은혜 받은 그 감정적으로 빚진 마음, 예물을 드리면서 흐려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약화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병원에서, 저도 큰 병을 알았습니다. 가서 병 고쳐주고 다 해서 너무 감격적이야, 너무 고마워. 근데 돈 딱 내고 나오면 고마움은 있지만 뭐 그것으로 끝이에요. 왜냐면 값을 지불했으니까. 고마움은 있어, 감사는 있어. 근데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이야. 이 게하시가 지금 당장의 현실에 있는 그 문제만 보고 가서 선물을 구한 게, 예물을 구한 게 뭐를 놓치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게 열왕기하 5장이에요. 근데 그 다음 장, 6장 8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한번 보실까요?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리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자, 그때에 아람 왕이 누구와 싸워요? 이스라엘과 싸워요. 그런데 그의 신복들, 아람 왕의 신복들과 뭐해요? 의논해요. 이 신복들, 아람 왕의 신복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나아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군대 장관이에요. 병도 치유됐어요. 건강해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때 왕이 이스라엘을 치자라고 할 때, 의견을 구할 때 나아만이 빚진 마음이 없었다면, 빚진 마음이 있었다면 그 고마운 은사,
그 고마운 스승, 이거에 대한 감격이 남아 있었다면 자기 의견을 구하는데 군대 장관의 의견을 구하고 의지하잖아요. 왕이 의지하고 총회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왕이시오, 지금은 시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조언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무마시켰을까요? 당연히 무마시키죠.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전쟁은 전쟁이고 병 고친 건 병 고친 거고 게하시의 이 전략적 실패 때문에, 선택의 실패 때문에, 이 소탐 대신의 엄청난 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여러분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먼 옛날의 그림 같은데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맨날 보도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고 그거 보면 어마어마한, 지금이야 멀리 쏴서 미사일 쏴서 뭐 이렇게 아주 표적 공격을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전면전이잖아요. 뛰어들어가서 다 닥치는 대로 죽이고 민간인 군인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게하시가 가서 돈 주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했던 내용이 26절인 거예요. 오늘 본문.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지금이 어찌 예? 남종이나 여종이나 받으며 이런 때냐? 지금이 그런 때냐?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지금 그런 작은 것을 탐할 때가 아니라 지금 다가오는 미래를 막아설 수 있는 큰 그림을 보면서 지금 조금 힘들고 지금 조금 어렵지만 그걸 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그거 지금 먹고 싶다고 그거 발라먹으면 엄청난 피해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이런 소탐 대신에 엄청난 죄를 짓고 나라와 민족이 피해받는 그런 전략적 선택의 실패를 네가 해서 되겠냐? 그러면서 이 나병의 선언을 한 겁니다. 이거는 자손 대대로 망하는 게 아니고 그 가문 전체가 망해야죠. 나라에 이런 엄청난 피해를 주는 상황인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게하시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현실에 빠져서 이게 전부인지 알고 이거 움켜쥐려고 그러다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게하시처럼 지금 상황과 환경 이겨가려고 그거 몸부림치다가 정작 더 중요한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에 천국의 놀라운 금은 보화는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내용에 좀 도움이 되라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1월 달에 둔촌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전도팀 팀장 모임을 했는데 둔촌동 11월 말에 둔촌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11월 달에 나라에서 서울 지역 그린벨트를 푸는 어디를 풀지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 만에 서울 지역 그린벨트를 푸는지 몰라요. 근데 그 그린벨트 푸는 해제 지역에 저 감북동, 감일동, 저희 둔촌동 땅이 들어가 있어요. 땅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제가 저 호주, 뉴질랜드 선교지 갔다 와서 들은 내용이에요. 확인한 내용이고요. 이미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다 발표된 내용이에요.
근데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3부 예배를 마치고 여기서 직원회를 했습니다. 근데 직원회에서 한 장로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미 이건 다 공개된 사실이고 정부에서 공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도 되는 정보입니다. 그 장로님이 저희 땅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둔촌동 성전 부지 땅이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린벨트가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였다는 것은 토지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에요. 토지 거래를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투기와 여러 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거래를 함부로 못하게 하는 조치인 거예요. 그린벨트를 푸는데 마지막 단계에 시행되는 행정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지난주에 여기서 한 장로님이 정부에 정치 일을 하시는 장로님이시니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 서 있었어요. 소름이 쫙. 우리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16년 전 그 땅을 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면서 빚도 한 푼 안 지고 자기 집 팔아서 산 그 땅. 그리고 10년이 넘도록 15년이 넘도록 기도하면서 권사님들이 땅을 밟고 간구하던 그 땅. 근데 저기에 조각구름이 딱 뜬 거예요. 저게 이제 폭포수 같은 소나기가 되어서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때 지금 우리가 그럼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땅이나 은이나 금이나 지금 거기에 빠져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교회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